자, 강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나비야 옷을 멋있게 입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기 전에 아직 메뉴 저희가 발표를 안 했지만 예,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를 일단은 보관했어요. 보여주려고 카메라로. 맛있어, 맛있어. 네. 자, 오늘 메뉴 기대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네. 진짜 지금 이제 5월달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부터 늦지 않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요? 준비?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 여름을 위해서. 여름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지? 수영복. 여름을 위해서 수영하러 가실 분들 수영복. 수영해야지. 네. 그렇죠. 지금부터 다이어트 준비해야죠. 수영복 입으려면 다이어트.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아, 지금 해도 늦지 않나요? 괜찮아요? 뭐 저는 이제 우선 요리한 사람이니까 네. 뭐 저 바디 트레이닝이 아니니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는 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나 평생 저도 다이어트 평생 어저께 밥 먹고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네. 항상 그러죠. 저랑 윤태식 씨는 정했어요. 6월부터 하기로. 아니 그런데 사실 운동 이제 다이어트 하면 이제 다들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운동만을 갖고는 별 재미를 못 봐요. 사실은 음식에서 그렇죠. 음식에서 네. 뭔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김은지 씨한테 물어볼 게 뭐냐면 자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나? 음식은 어떤 걸 드시나? 좋은 네. 야채가 있나? 네. 어떤 걸 드시나? 다 드실걸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런 거 없어요? 김은주 씨는? 아니요 제가요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정말 조심하는 게 일단은 국하고 찌개를 안 먹기로 결심을 좀 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은 국하고 찌개지 그걸 안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줄이자 네. 아, 좀 짠 음식을 줄이자. 네, 탄수화물을 줄이자. 아. 그리고 제가 야채를 싫어하는데 야채를 좀 먹자. 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채만 집어넣어서 야채만 먹으면 진짜 기력이 떨어지고 네. 힘이 없죠.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도 힘이 없고 짜증나요. 짜증나고. 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술을 끊으면 와이프들이 싫어를 해요. 싫어해요. 왜냐면 짜증나. 짜증내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를 찾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은 계속 짜증을 내죠. 담배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름에 이제 다이어트 좀 보여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먹는 게 제한돼 있다. 그리고 샐러드를 먹는데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안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요. 저녁에 이제 음식을 줄이고 야채나 뭐 이렇게 좀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꿈에서 막 먹는 꿈 꾸고. 일단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제가 바라는 거는 배불리 먹었는데 살 안 찌는 거. 맞아요. 이런 네.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코스코 로스트 치킨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제 만든 거 저번에 이제 저 깨세대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타코를 저기 뭐지 그 나초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기름이 진 거라 그래서 우선은 로스트 치킨은 왜 좋냐면 기름이 쫙 빠져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양 저기 그 야채를 같이 먹어도 되는데 샐러드랑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프레시 브리또. 브리또인데 네. 프레시 브리또예요. 네, 이제 네. 우선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포만감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입에서 양념이 별 다 빼니까 소스 빼고 못 빼니까 네.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짭짤함해야 한국 사람들은 좀 먹은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외국 음식 먹고 집에 오면은 꼭 김치에다가 밥 비벼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는 게 네? 엄청 그게 저기 짜니까. 입에서 딱딱 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브리또를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중간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맛있게 먹는 브리또를 만들 거예요. 오늘 네, 제가 네. 싸온 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랑 대체할 수 있는. 음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들어간 게 똘띠아가 플로아 똘띠아 밀가루니까 네. 그것도 약간 살이 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워크림 제가 이제 신의 한수라 그러는데 사워크림 맛있어요. 을 집어넣어도 그것도 약간 이제 그 치즈하고 크림이니까 지방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렌치 소스가 들어가요 이번에 브리또에. 네. 근데 렌치 소스도 이제 좀 지방질이 있으니까 네. 우선은 맛있게 먹는 거 처음부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스트롱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있다가 포기해 버려요. 아, 너무 그렇죠. 너무 포만감이 너무 없다 없고, 보니까 아, 간두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한 거는 오늘 할 거는 중간 단계에서 맛도 좀 내면서 아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네. 있고 네, 가볍고 네. 그런 걸 만들 거예요. 네. 이제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되고 맛있는 브리또를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라디오 냉장고로 검색을 하셔도 미리 강 셰프님이 올려놓은 이런 그 요리 방법들을 보실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RKTV 1540에 들어오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모습과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옆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네. 이렇게 할게요. 오늘 그 유튜브 그 검색해서 RKTV 1540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 채팅창이 있는데 네네. 같이 뭐 질문도 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 한 분께 네. 오늘은 식사권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옆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질문도 해주시고 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저희에게 미리 이렇게 만드신 이 건강식 브리또를 네 강 셰프님 표 브리또를 가져오셨고 다 먹고 요거 한 조각 제가 남겨놨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예예예. 아, 예, 예. 정말 맛있어요. 예,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네. 지금 속 안에 건강식 채소 그리고 닭 이런 거 들어있고요. 식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그 아침 방송하시는 김영준 씨가요. 네네. 입짧기로 소문나신 분이세요. 네. 거의 안 드세요. 까다로우시죠? 그런데 이분이 드시고 방송하다 광고 나갈 때 달려 나오셔서 나 하나만 더 먹을래 너무 맛있어 했던 바로 그 브리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만드는 이제 과정을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들으면서 한 입 더 먹어도 되죠?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네네. 어떻게 먼저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작고 또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엑기스만 간단간단? 간단간단하게 네. 간단간단하게 제가 네. 혀가 좀 짧아요. 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준비할 거는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양상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그 저기 피코데가에 쓸 수 있는 거 양파, 할로피뇨, 그다음에 이제 맹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사워크림, 치즈, 그다음에 플라우돌디아, 렌치 드레싱 그렇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밑이 있는데 그 이제 코스코 로스트 밑이죠. 네. 그걸 해서 우선은 이렇게 똘띠아를 이렇게 불에다가 팬에다가 네. 구워주고 그다음에 치즈를 살짝 뿌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로스트 치킨 그거를 넣고 그다음에 양배추를 넣는데요. 네.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바로 넣으면 약간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사각한 느낌이 없어지는군요. 물 네. 짧게 썰어서 네. 물에 담가놔야 돼요. 아, 우리 일단 모든 채소가 담가놓으면 살아나요.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요. 물 안에서 살아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지고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가놓은 거를 그걸 집어넣으시고, 예. 그다음에 상추를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오이를 집어넣으면 참 네. 좋은 게 네. 오이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가는 걸 분해시키거든요. 오이가요. 예, 대신에 영양소도 많이 없고, 네. 대신에 포만감 있고, 향이 있고, 그렇죠. 예, 그거 넣으시고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오이를 써시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질문 사항이 생겼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저희 이제 저 같은 이제 초보자들이 요리할 때 오이 썰 때는 껍질을 100% 다 벗기거든요. 그렇죠. 다 네. 벗겨요? 그 안 그러면 좀 뭔가 좀 딱딱한 게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한 60% 70%만 벗기셨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채소를 만들 때 네. 뿌리서부터 껍질을 열매 어떤 때는 그 꽃까지 먹게 돼 있거든요. 네. 깨끗이 씻어서.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하나도 안 까면요. 마찬가지로 입이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예예. 약간 좀 걸리겠죠. 그래서 대강 껍질 대충만 좋은 점은 색깔도 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린카 하얀 색깔 그다음에 녹색 그렇게 해서 하시고 씨 꼭 빼주시고요. 씨는 왜 빼요? 씨 빼시던데. 자 씨는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물기가 네. 그리고 야채를 하실 때 네. 씨가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많이 있어요. 아, 오이 씨에. 네. 아니요. 모든 야채. 모든 야채 씨에. 예, 씨에. 예, 씨에. 네, 그래서 부분에. 어떨 때 그냥 모든 야채를 갈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설사했다고 그러시죠. 아, 이게 뭐가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씨를 빼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렌치 드레싱을 한번 쭉 뿌려 주세요. 네. 예. 그다음에 피코데가요. 맹고가 들어가 있는 피코데가요. 유튜브에 보신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제 맨 밑에다가 샌드위치 페퍼를 먼저 깔아놔요. 아, 예. 아니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깔아놓고 예. 그래서 한번 돌린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몰라요. 오른쪽의 종이를 네. 브리또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접어. 네. 왼쪽에 있는 종이를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다시 굴리고 굴려서 네. 또로로 김밥 말듯이 해가지고 반은 잘라주시면 돼요. 아, 이게 끝? 그 끝. 상태로 종이가 있는 그 상태로 잘라지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흐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똘띠아. 사워크림. 네. 그다음에 렌치. 사실 처음에 드셔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다이어트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똘띠아 대신에 아이스버그라는 그 양상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스버그 예, 아시죠? 예, 예.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똘띠아 대신에 놓으시고 똑같이 하신 다음에 그 사워크림은 뭘로 하시냐면은 그 어디 가나 마켓에 가면 있는 non-fat 그릭 요거트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예. 그거를 뿌려주세요. 아. 되게 고소하고 되게 크리미해요. 지금 네. 이제 설명하시는 건 이제 다이어트 버전이죠. 다이어트 네. 버전이죠. 그러니까 사워크림을 뺐어요. 그 다음에 똘띠아 빼고 양상추 그렇죠.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렌치 들어가잖아요. 네. 렌치가 어떤 그 입에 쫙쫙 달라붙는 게 짭짤하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 저기 소금을 좀 뿌려주시고 약간만. 약간만. 아, 네. 그리고 피카데가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맛들이 다 어우러지니까 그래서 양상추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거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대신에 그래서 그 샌드위치 페이퍼를 꼭 깔아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그냥 터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한 몇 장을 깔아 주신 다음에 네. 이때까지 있던 닭고기 그런 걸 다 집어넣으시고 대강 꽉꽉꽉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바로 왼쪽 거를 접고 오른쪽을 네. 접고 그래서 돌려가지고 돌려서. 페이퍼를 칼로 네.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실 때는 이렇게 바나나 까듯이 드시듯이 종이만 살짝.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아, 시원해요. 근데 그 와우. 인인아웃 버거 네. 가도 프로틴 버거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햄버거 빵 대신에 양상추 싼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정말 여성분들한테 저는 강추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는 고기잖아요 햄버거는. 네, 네. 근데 이건 정말 사랑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진짜로 이거를 진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어도 싫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야채가 꼭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가면서 시금치를 네. 바꿔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한국 스타일로 돈나물 물이 참 많은 나물이잖아요. 네. 마켓에 가면 있어요. 돈나물요? 돈나물 그리고 안 그러면은 민들레 같은 거. 네. 상큼하게. 그러니까 입안에서 네. 씁쓸하고 물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돌려서 잘라서 드시면 아침, 점심, 저녁 뭐 꼭 그지 안 드셔도 하루에 한 번씩만 저녁에 예. 가볍게 드시면 그렇게 드셔도 되게 좋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집에서 먹기도 참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저는 남편 도시락. 또 아이들 런치 그렇죠. 싸주고 가는 아이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에게 싸주면은 건강식에다가 맛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요리 잘한다라고 소문도 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모양도 이뻐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딱 그 지금 저희에게 가져오신 거는 딱 한 입 두 입으로 끝낼 수 있는 그렇죠.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안에 이걸 보면서 저희 네. 라디오 클럽 직원분들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게 싸우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피크닉 갈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거는 알아두면은 손쉽게 누구든지 특히 아빠들 네, 남성분들이 네. 뽐내면서 음식 만들 수 있는 네,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남성분들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여성분한테 드릴 때는 사워크림을 꽉 넣으세요. 사워크림을 꼭 넣으세요. 네, 한 80% 이상이 좋아하세요. 여기에는 어떻게 와인을 좀 곁들이는 게 좋아 아니면 맥주를 곁들이는 게 좋아요? 아,
어떤 와인. 게 좋은? 아 와인. 와인. 근데 와인. 이제 브리또라는 특성상 네. 와인으로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네. 이렇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네. 그거는 깨세대아를 드세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네. 저희 오늘 지금 아까 피크였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그 RKTV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데요. 저는 항상 이분께 감사드려요. 네. 언제나 매일 수요일만 되면 오셔갖고 저희한테 힘을 주신 우리 하나둘이님 계시거든요. 네. 네, 이분께 오늘은 그 나비야 식사권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네. 중이신데 이 요리는 식단에 추가해야겠어요라고 또 네. 하나둘이님이 추가를 해주셔서 네. 저희도 기분이 좋고 또 이 들으신 분들도 네. 아 오늘 저녁에 할 메뉴가 생겼다라는 좀 이렇게 신나하실 것 같아요. 유 선생님은요, 이거 좋아요. 우리 딸 점심으로 그럼요. 네, 해주는 그럼요. 것도 그럼요. 참 그럼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네. 저희가 유튜브로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카톡으로 직접 만들었던 사진 올려주신 브리또. 분께 예. 네. 브리또 다이어트 네. 브리또 만들어 주신 분께 선물 드릴게요. 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또 집에 세 볼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고 살 좀 빼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 셰프와 함께하는 라디오 냉장고였습니다.